성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고사신서 서명왕이고요. 1771년입니다. 동동주 부의주 원문입니다. 네,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 1. 찹쌀 한 마리를 쪄서 익으면 그릇에 담아 식힌다. 2. 물 3병을 팔팔 끓여 식힌다. 3. 이의 식힌 물에 누룩가루 한 대를 넣고 잘 섞는다. 누룩가루는 먼저 하루 동안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러 쓴다. 4. 3의 누룩물에 애리 찐 밥을 넣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다. 5. 3일 밤이 지나면 바로 익는다. 부의주는 맑게 가라앉은 다음 약간은 주배, 거르지 않은 술을 띄워서 마시는데 그 모양이 개미가 떠 있는 것 같다. 맛이 달면서도 독하여 정말로 여름철에 쓰기에 적당하다. 누룩가루는 먼저 하루 동안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렀으면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릇과 항아리와 체가 필요합니다.